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중년과 말년운의 대박 터지는 손금 다섯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현재의 삶이 힘들고 빈곤해도 이런 손금으로 바뀐다면 중년운의 이유 말년운이 대박이 커지면서 모두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과연 이런 손금은 어떤 모양일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더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손금과 간상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느 정도 변하기 마련인데요. 특히 직장이나 거주지, 환경, 그리고 배우자 운에 따라서 손금이 굵어지거나 옅어집니다. 몸과 마음도 편한 상태라면 좋고 길한 손금이 진해지고 배우자와 궁합이 맞지 않아 하루가 멀다 않고 계속 싸우거나 돈을 버는 족족 돈이 모두 빠져나간다면 손금의 길이가 짧아지거나 옅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때마다 이사를 가거나 배우자를 바꿔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꼬인 손금을 다시 풀어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마음법, 심상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씨로 곱게 써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손금은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손금도 바뀌고 운도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젊은 시절 덕을 많이 베풀었다면 이것이 손금에서 나타나고 팔자가 구자로 변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손금을 통해 중년에 이어서 말년운을 샅샅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섯 개 중에 첫 번째, 이고대 삼각형이 보인다. 옛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면서 되도록 하지 않아야 할 것이 삽질과 고생인데요. 물론 헛수고를 뜻하기도 하지만 부모덕이 부족해서 초년을 어렵게 보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손바닥에 삼각형의 문형이 보인다면 개천에서 용이 나는 손금입니다. 부모복도 없고 조상복도 없어서 아마 젊은 시절에는 고생을 꽤 하셨을 겁니다. 남들이 자리 잡는 30대가 되도록 쏙 이루어 놓은 것이 없으셨을 텐데 하지만 3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결실을 맛보게 됩니다. 글러먹은 일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복이 되어 돌아오고 당시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았는데 곱절로 돈을 벌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 젊은 시절에 마음을 곱게 쓴 덕분입니다. 이러한 복을 바로 늦복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늦복이 40대, 50대, 심지어는 60대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말년에 복이 터져 걷잡을 수 없이 계속 복이 불어나게 되는 손금입니다. 복이 복을 부르는 것이지요. 젊은 날의 노력을 고스란히 보상받는 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팔자가 구자가 되는 손금이 있습니다. 거미줄에 갇힌 것처럼 버둥거릴수록 일이 더 꼬이는 팔자. 노력하면 할수록 불행의 늪에 빠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바로 운명선이 감정선에서 생겨나는 손금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운명선이 있는 분들은 그 모양을 살펴보면 손바닥 한가운데서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감정선 위에서 운명선이 생겨나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런 손금은 초년 중년까지는 고생을 피하지 못하는 팔자입니다. 아마 무슨 짓을 해도 일이 안 풀려서 붓이라도 해야 되나? 아니면 부적이라도 써야 하나? 아니면 이름을 바꿔야 하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손금이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말년운은 복이 터진 것입니다. 초년 중년에 받지 못했던 복이 말년이 되어 한꺼번에 밀려오니 감당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운수 대통하고 만사 태평할 운이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 엄지손가락에 격자 무늬가 보입니다. 엄지손가락의 뿌리, 생명선 안쪽에 있는 금성구를 잘 보십시오. 이곳에 격자 무늬라고 하여 체크 무늬가 보인다면 말년에는 부동산 운 등이 좋아져 건물주가 되실 손금입니다. 부동산을 보는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전업으로 삼으셔도 물론 성공을 하겠지만 다른 어떤 직업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한 분야에만 집중해도 대박, 다른 여러 분야에 손을 뻗쳐도 왕대박,
어느 길로 가도 부동산의 왕이 되실 손금입니다. 네 번째, 손목에 V자 모양이 보인다. 손금을 볼 때는 손목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혹시 손목에 가로줄 3개가 보이십니까? 예, 그건 의뢰 다 있는 줄이니 너무 기뻐하시지는 마시고요. 그 위에 V자 모양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좋은데요. 말년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손금입니다. 현금이면 현금, 부동산이면 부동산, 명예면 명예, 설령 내가 원하지도 않아도 반드시 성공하게 될 운명입니다. 지금은 되는 일이 없어 현재가 괴롭더라도 나는 반드시 성공할 사람이다 생각하시고 힘을 좀 내보십시오. 이렇게 귀한 손금을 가지셨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그러니 혹시 상사가 나를 힘들게 갈구고 욕하여도 또 모임에서 잘난 체하며 나를 무시하며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이 인을 몰라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 생명선이 두 개인 손금. 벼락부자, 현금부자, 땅부자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손금입니다. 갑부도 못 가져서 안 달래는 운명이라고 보는데요. 만약 생명선이 두 개 있으면 몸도 팔팔, 팔자도 팔팔 폈습니다. 사는 동안 잘 아프지 않고 병에 걸리더라도 금방 회복되고 잘 낫습니다. 부자도 못 피해가는 것이 질병과 노화인데 이를 잘 극복하도록 타고났으니 얼마나 좋은 손금이겠습니까? 생명선이 두 개는 아니더라도 일단 생명선이 길고 짙고 굵다면 좋은 것으로 보는데요. 만약 곡선이 크게 휘어져 생명선이 툭 튀어나와 있으면 이것 또한 아주 좋습니다. 이런 손금을 가진 분들은 건강도 건강이지만 활동력도 뛰어나지만 최소한 80세 가까이까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노후 대비는 물론 자식에게 줄 유산도 부득이 벌어두고 갈 수 있겠지요. 간병비도 들지 않으니 최고의 부모입니다. 오늘은 중년운과 말년운에 큰 복이 터지는 다섯 가지의 손금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사주팔자는 못 바꿉니다. 하지만 환상이나 손금은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냐 하면은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또 얼마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다섯 가지 손금 중에서 하나라도 가진 분들은 그동안에 덕을 많이 베푸신 덕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한테는 이런 손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잘 쓰셔서 말년운이 대박이 나는 성공으로 바꾸어 보시면 되는 거지요. 귀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합니다.